얼마 전 인천시 교육청이 무상급식 미사용분 일부를 학생들에게 친환경 쌀로 지급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남은 예산 400여억 원에 대해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학생 1인당 최대 12만 원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개교가 연기되면서 3개월분 무상급식 미사용분 가운데 시교육청이 105억 원을 들여 인천 지역 초중고 학생 31만 6천여 명에게 지원한 건 쌀꾸러미 10kg이 전부입니다. 학생 1인당 3만 3천 원 상당입니다. 타 지역 대비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자 뒤늦게 추가 지원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남은 예산 442억 원에 대한 지원 방법을 놓고 지난 22일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교육감이 만나 논의했습니다. 교육청은 남은 예산 전액을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럴 경우 쌀꾸러미엔 빠졌던 유치원생까지 포함하면 학생 1인당 약 12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엔 동의하지만 지원 대상자 선정과 전액 지원 여부 등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다 군, 구 등 기초 지자체의 입장도 변수.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오는 2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후속 논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 중에 지급될 전망인 가운데 지원 금액이 얼마가 될지 주목됩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